8월 31일 월요일 독해 수업 진도는 고1 2019년 9월 모의고사 30번 지문 1번부터 해석을 시작하면은 과학기술의 발전은 종종 강요한다네. 뭐를 강요한대? 그치, 변화를 강요한대.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변화도 좋은 변화가 있고 나쁜 변화, 즉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는 건데, 여기서는 그 변화가 어떻게 쓰였냐면은 변화가 뭐래? 불편하다네, 불편. 그러면 여기서 변화는 마이너스로 쓰였네. 과학기술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좋은 건줄 알았는데, 그 과학기술을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가 불편하다. 그럼 그 말은 이 1번 문장은 마이너스로 시작하는구나. 흐름 잡고 갈수 있으면 돼. 그러면 여기서 this, 이것은 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이 뭘까? 그치. 윗문장 잡을 수 있어야 돼. 해석을 해보면은, 과학기술의 발전은 변화를 강요하고 그 변화는 불편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라네. 근데 어떤 이유냐면은 왜 과학기술이 종종 저항받는지, 그리고 왜 몇몇의 사람들이 인식하는지, 뭐를 그것을 그것이 뭘까? 그치, 과학기술을. 과학기술을 인식하는지, 뭐로써 인식한대? 마이너스. 위협으로서 인식하는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라네. 그럼 지금 흐름 이어진다는 거 알고 갈수 있어야 되고, 과학기술이 좋은 것만, 좋은 거인 줄 알았는데, 과학기술이 저항받기도 하고, 아, 위협으로서 인식되기도 하는구나 정도로 알고 갈수 있으면 돼. 그 정도 흐름 잡으면 돼. 여기서 it 나오는데, it 해석하기 전에 it 여기서 뭐로 쓰인 거야? 그치, 가주어로 쓰였겠지? 그럼 진주어 잡을 수 있어야지. 진주어 뭐?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주면 무난할 것 같다. 그것은 중요한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네. 근데 뭐를 이해하는 것이? 여기서 natural은 자연스러운이 아니고 본능적인. hate도 동사, 싫어하다가 아니고 hate. 명사로서 싫어함으로 쓰인 거야. 그러면은 본능적인 싫어함인데 뭐에 대한? 그치, 불편함을 느끼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싫어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대. 근데 그게 언제 중요한 거냐면은 우리가 고려할 때 뭐를 고려해? 영향인데 뭐의 영향? 그치, 과학기술의 영향인데 우리의 삶 안에서 그걸 고려할 때.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과학기술의 영향을 고려한다는 거는 우리의 삶 안에서 과학기술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근데 위에 1번 문장에서 얘기했듯이 과학기술이 변화를 강요하는데 그 변화는 불편했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느낌이었어. 근데 그 불편한 것에 대한 우리의 본능적인 싫어함이 있다는 거지. 바뀌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이 본능적인 싫어함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봐봐, 사실 대부분의 우리는 선호한데, 길을 선호하는데 어떤 길이냐면은 최소한의 저항의 길이야. 그러면은 저항이 없다는 거는 뭐가 없다는 거야? 그치, 어려움이 없다는 거지. 아, 우리가 어려운 게 싫어하고 쉬운 길을 선호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과학이 주는 그 변화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어떻게 써? 그치, 불편함을 느끼고, 그치, 그거에 대해서 싫어함을 느끼게 되는 거지. 아,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의 변화를 봤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갈수 있으면 돼. 그럼 여기서도 흐름 계속 이어진다고 봐줄 수 있고, 그러면 5번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이러한 경향이래. 근데 여기서 이러한 경향이 뭘까? 그치, 윗문장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의 저항의 길을 선호하는, 다른 말로 하면은 쉬운 길로 가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그 경향은 의미한다네. 뭐를 의미할까? 그 진정한 잠재력인데 뭐해? 새로운 과학기술들의 잠재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대. May remain unrealized. 실현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의미한대.
왜냐하면 하고 because 나오네. 왜냐하면은 많은 우리들에게 여기서는 people 넣어주면 해석이 편해.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시작하는 건데 뭐를? 그치.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는 것이 단지 뭐래? 여기서 struggle은 힘든 일 정도로 해석하고 할수 있습니다. 단지 힘든 많은 힘든 일이라네. 시작하는 거에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쉬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힘든 일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과학기술들의 새로운 과학기술들의 잠재력이 있는데 그게 실현되지 않은 채로 왜? 새로 시작하는 것은 힘든 일이니까 변화는 어떤 거? 마이너스 힘든 일이니까 여기서는 과학기술들이 실현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라고 설명을 하네. 그러면은 흐름은 정확히 이어지고 마지막 문장 한번 가보면은 입은 심지어 나오네. 심지어 심지어 우리의 생각들이야. 근데 뭐에 대한 생각이냐면은 어떻게 새로운 과학기술들이 향상시킬 수 있을지 뭐를 우리의 삶을 그치 우리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은 여기서는 좋은 생각이지, 좋은 생각. 이게 뭐 될지도 모른대. 그치. 제한될지도 모른다네. 뭐에 의해서? 이러한 본능적인 욕구인데 뭐에 대한? 그치. 편안함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에 의해서 제한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그리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고 변화를 어떻게 생각해?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새로운 과학이 우리의 삶을 향상시킬지도 모르는 향상시키는 그러한 생각이 제한된다고 뭐에 의해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본능적인 욕구에 의해서. 그러면 글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과학 기술의 과학 기술의 발전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네. 우리한테 뭐를 강요했지? 그치. 변화를 강요했는데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뭘 느꼈어? 그치. 불편을 느꼈지, 불편을. 그 불편함이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였는데 어떤 이유냐면은 과학이 저항을 받는, 그리고 뭐로서 간주되는? 위협으로서 간주되는 그런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였대. 근데 여기서 중요했던 게 우리 important 나왔었지? 가져진 주어. 중요한 게 있었는데, 뭘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냐면은, 불편한 것에 대한 뭐? 싫어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어. 이게 왜였지? 우리는 어떤 사람? 그치. 저항 없는 길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지. 그 말이 뭐였어? 쉬운 길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불편한 것에 대해서 싫어했겠지. 그래서 그 결과, 새로운 일. 새로운 일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그치, 안 일어났겠지. 그래서 그게 뭐야? 과학기술의 실현 안된 거, 실현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또 마지막 문장을 정리해 보면은 과학기술에 대한 우리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 당연히 얘네가 좋은 거였겠지. 삶을 향상시키니까. 근데 얘네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뭐 됐다고? 제한됐다고. 뭐에 의해서? 그래. 욕구야. 욕구인데 어떤 욕구야? 편안함을 추구하는 욕구였지. 그래서 여기서는 요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것 같고 바로 숙제 나가니까 숙제 체크해서 할수 있도록.